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재편 등을 이유로 새로운 생산 기지로 이동을 하려는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완전한 탈중국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윤아 기자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4의 일부는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10%가 안 되는 수치지만 그동안 중국에서만 아이폰 생산을 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애플은 중국 이외 다른 지역의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2025년까지 애플 전 제품의 25%가량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지만 최근엔 기업들이 너도 나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삼성은 텐진 스마트폰 공장과 후이저우 공장 등 현지 공장을 철수했고, 하드웨어 기기를 전량 중국에서 생산하던 구글도 중국을 떠나 인도를 점찍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려는 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지역 봉쇄로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여러 국가로 공급망을 분산시키기로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발표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부담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애플과 구글은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재 부품 의존도 역시 여전히 높습니다. 애플은 탈중국을 외치면서도 최근 중국 YMTC를 낸드 플래시 공급업체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것은 굉장히 고급 기술형 IT 매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자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 속에서도 여전히 중국이 부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그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